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를 위한 3월 모의고사 대비 국어 공부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3월 모의고사만을 위한 국어 공부법은 아니고 수능 대비 국어 공부법, 내신 대비 국어 공부법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학 개념 정리하고 작품 해석해보기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내년에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새로 바뀐 수능 체제로 수능을 볼 텐데요. 하지만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는 새로 바뀐 선택 영역 체제가 아닌 이전 체제인 매체 없이 화작원, 문학 독서 구성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아직 화작 언매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학과 독서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문학 먼저 해야겠죠. 문학은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를 정리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역설법이 무엇인지, 뭐 편집자적 논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개념어를 설명할 수 없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인강과 개념서를 통해 개념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개념 인강은 EBS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를 추천드립니다. 문학 개념어가 정리되었다면 이제 작품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작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라면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의 학교가 미래엔 교과서를 쓴다면 어부사시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런 작품들을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신 대비도 되겠죠. 운문 문학이라면 아무런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시 본문을 보고 스스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각 연의 중심 내용 등을 정리해 보면 되고, 산문 문학이라면 본문을 보고 시점이 무엇인지, 주요 인물은 누구인지, 인물의 특성이나 인물 간 갈등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면서 주제를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예요. 독서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독서에서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때 빠르고보다는 정확하게가 더 중요하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독서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 전개 방식은 무엇인지, 내용 구조도도 만들어 보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문은 2020년 시행 고2 3월 학력평가 독서 기출 지문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지문 참고해서 중요 키워드에 네모나 밑줄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나가고, 중심 내용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뭐 표도 만들어 보는 등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선지의 근거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지문에서 이 선지가 정답인 근거, 오답인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출문제 풀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공부법으로 조금 다져진 자신의 기본기를 이제 기출문제에 적용해 볼 차례죠.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는 좋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문제를 풀지 말고 꼭 기출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2학년 또는 1학년 기출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EBS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푸시거나 이렇게 문학 독서로 나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사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재지 말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설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맞힌 문제라고 해도 모든 문제, 모든 선지의 해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설은 답이 도출되는 원리, 출제위원회 사고방식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설을 꼼꼼히 많이 읽다 보면 답이 도출되는 원리를 체득하게 되어 문제를 보다 쉽게 빨리 풀수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해주는 설명만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직접 해설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해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2 3월 모의고사 대비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부법은 3월 모의고사만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3월 모의고사 전까지 무조건 다 끝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진 마시고, 방학 동안 기출문제 다못 풀어도 괜찮으니 차근차근 풀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